오늘은 페럿 작가님과 다섯 가지 컨셉의 촬영을 했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모던한 느낌이라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제 의상하고 촬영 공간이 잘 어울리나요? 저 박스 위에서 포즈 취하는 게 엄청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사진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사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에서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스타킹과 슈즈에 큐빅이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 위에서 포즈 취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무릎 꿇거나 그러면 무릎에 큐빅이 박혀가지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특히 이 자세 할때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그만큼 사진은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다음 촬영은 꽃과 그 외의 소품을 이용한 촬영이에요. 꽃이 너무 예쁘죠? 메인 색상은 보랏빛 꽃으로 준비를 했고, 그 외에 핑크색과 화이트를 섞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얼굴에 꽃 장식을 붙이고 있어요. 풀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 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접착력이 조금 약한 풀을 사용하니까 좀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작가님이 열심히 붙여주셨어요. 얼굴에는 드라이 플라워와 진주 장식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줬어요. 지금 하고 있는 컨셉이 메인 컨셉이어서 나름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이 메인 컨셉은 숲속의 요정, 꽃의 요정, 뭐 그런 컨셉인데, 제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잘 표현됐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냥 머리에 꽃을 꽂았는데 이게 고정이 어렵고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살짝 쌓아서 그 사이사이에 꽃을 꽂아줬어요. 보시면 볼 쪽에만 붙인 게 아니라 입술과 쇄골 그리고 목 쪽에도 드라이 플라워를 붙여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했습니다. 짜잔, 드디어 완성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화관하고 얼굴 꽃 장식이 너무 예쁘죠? 컨셉이 숲의 요정이기 때문에 나비로 조금 더 장식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 컨셉은 상체만 나오기 때문에 어깨 라인에 아무것도 없어야 예쁘겠더라고요. 그래서 튜브탑을 입고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황 색깔 조명도 있는데 조금 더 몽환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 조명도 함께 사용했어요. 이제 촬영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번 컨셉은 앞머리가 없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어깨에 장식이 많다 보니까 긴 머리를 늘어뜨리는 것보다는 머리를 좀 땋거나 하면은 더 예뻤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튜디오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컨셉의 스튜디오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두 번째 컨셉이 핑크핑크한 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귀여운 토끼 의상을 준비해 봤어요. 포인트는 저 바지에 달린 토끼 꼬리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바지가? 단점이 있다면 여기 방에는 너무 많이 장식이 되어 있어서 작가님이 여긴 포토샵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포즈를 정말 잘 취해야 했어요. 방이 작은 건지 제가 커다란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아주 큰 거인이 작은 나라에 놀러 온것 같은 느낌이네요. 사실 저 머리띠는 제가 예전에 롯데월드였나? 에버랜드 갔을 때 했던 머리띠인데 이렇게 또 활용을 하게 되네요.
여기서 이제 누워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여기는 핑크색 카펫이어서 작가님이 여긴 포토샵하기 너무 편한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포토샵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사진이. 그것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있는 인형들이 다 너무 귀엽고 예쁜 거 있죠? 특히 저는 저기 있는 저 핑크색 곰돌이 인형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의상을 입었으니까 귀여운 모습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큰 곰돌이 인형하고 같이 찍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큰 걸까요? 곰돌이 인형이 되게 작아 보이네요. 귀여운 체리 니트 의상이에요. 이 의상도 너무 귀엽죠? 이 의상은 인스타에도 올렸을 때 문의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에이블리에서 샀던 것 같아요. 제 키가 170이어서 그런지 치마나 저 나시는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일상복으로 입을 때는 주로 가디건만 많이 입었어요. 아무래도 니트다 보니까 몸집이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몸집이 커 보이는 걸 더 좋아해서 니트 재질의 옷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왕관을 쓰고 촬영을 해봤어요. 케이크 소품이나 그 외의 소품들이 너무 귀엽게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깜찍한 공주님 컨셉으로 찍어봤어요. 마지막 촬영 의상은 하이틴 룩이에요. 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지금 일본스러운 느낌보다는 약간 미국 하이틴 감성을 따라했는데 어때요? 앞머리 때문에 약간 일본 감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상은 또 미국스러운 하이틴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체크 교복과 회색 교복 중에 어느 옷이 더 잘 어울릴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